아, 이곳은 효종대왕릉 입구입니다. 효종대왕릉 입구가 공사 중이라 무료 개방하네요. 아까 잠시 그 세종대왕을 소개하는 그런 박물관 안에 잠시 들어가고 지금 이제 이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효종대왕릉 쪽을 통해서 우리가 세종대왕릉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입구 아주 잔잔하고 좋습니다. 예미소리도 좋고 우리 친구들 소나무 아우 꽃도 있네. 여주의 세종대왕께서 모셔져 있는 거는 다들 아시죠? 세종대왕릉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서 세종대왕릉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세종대왕릉까지 저기 방향이 써있네요. 아 예쁘다. 하기야드 레미종 종벨 슈퍼스 공포트해. 맛에 맞게. 이게 뭘까요? 제실이네. 제실입니다. 제실은 이제 톰브, 키퍼스 하우스 시트, 명릉, 로열 톰브. 여기가 제실입니다. 여기 제실이에요. 아까 잠시 우리가 저기 뭐야. 와 이쁘다. 아름답네요. 여기는 음식 만드는 거. 아니 가지고 왔는데. 시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건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유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바람이 사방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주위는 이렇게 자연 속에 나무도 있고, 제가 뒤로 잠시 갑니다. 제실이라고 하네요. 하늘에 구름과 해가 뒤에 가려져 있네요. 저희 지붕, 우리 전통 가옥입니다. 조합 마음대로였습니다.